배달해 왔습니다. 치킨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제 친정 어머니께서 치킨 시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는 어머니께서 치킨을 한 마리 더 시켜가지고 이렇게 저희 집에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치킨인 거는 모르겠는데. 부어 치킨도 있습니까? 부어 치킨이네, 예. 어머니께서 꼭 뭐를 먹으면은, 먹었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꼭 합니다. 그래, 기어이, 저희 집에 치킨을 한 마리 배달을 시켰네, 예. 고맙고로, 안 그래도 실방 끝나고 배가 출출했는데. 제가 부어 치킨, 치킨이 예뻐졌다. 글씨도 있네, 예, 여러분. 여기에 치킨이 예뻐졌다. 글씨도 있네, 예. 예뻐졌다. 글씨도 있네. 아, 저는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인가 봐요. 기대도 안 했는데. 요즘에 통닭을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통닭이 어떻게 생겨놓은 것도 몰랐는데, 아이고. 어머님 덕분에, 부어 치킨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 예. 후라이드, 양념. 반반 부어치킨. 와, 부어치킨도 있는 줄은 몰랐네, 예. 제가 지금부터 부어치킨을 한번 먹어볼게, 예. 제 옆에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 저희 강아지는 지금 종양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자기 사료도 아무 사료나 먹으면 안 되고 자기 먹는 사료가 있어요. 씹지를 못하니까는, 입에 씹지를 못하니까는, 이런 거 보면은 먹고 싶어 해서 달라들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부어치킨. 후라이드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또 간다. 간다. 제가 무는 잘 안 먹는데. 오늘 한번 쪄줘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장된 음식에서 온 무 같은 건 잘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오늘 한번 제가 한번 쪄줘갖고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저희 엄마가 해주는 거면은 잘 먹는데,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잘 먹어요. 남이 해주는 음식들은 잘 안 먹어요.
저희 집 식구들이 어제 대부분 다 그래요. 저희 저희 동생들도 그래요. 엄마가 해주는 거는 다 잘 먹어요. 양념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 우리 우연이는 밑에서 삐꾸미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집은 원래 이렇습니다. 장애는 좀 할 수. 아니, 물은 먹어. 무가 좀, 새콤해서 내가 안 좋아하는데. 내가 오늘, 어릴 때 안 먹, 어릴 때 제가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맛있네요. 저희 집에는 요즘에 먹는 것도 밥도 저희 남편이 먹을 때 빨리 먹고 빨리 밥상을 치워야 됩니다. 빵 구하고 싶으면 방송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만. 제 배는 이 후라이드보다 양념이 제 배 맞는 것 같아. 진영 엄마가 전화만 안 해서도 저한테 통닭 한 마리 안 뺏기시키는데 진영 엄마가 전화를 하는 바람에 엄마 집에 통닭 시키가 먹고 있다고. 제가 먹고 싶는 게라 갑자기야 통닭 안 본 지 오래돼갖고 야, 이래야, 뭐, 먹지 못해요. 하루에는 뭐 먹고 싶어서 가요. 하루가 찌잔 살짝. 정신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죽으라고는 말은 하지는 않겠는데 나보고 억수로 잘 먹고 다니는 줄은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남은 가정사가 그렇게 궁금한가 꼬시꼬시 묻는 사람도 있고. 요즘 세상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웃고 있으니까는 웃고 받아줄 거 다 받아주고 하니까는 억식이 마산에서 잘 먹고 다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전화 오도 무서워하지도 않을 거고 내는 진짜 친동생처럼 생각을 했는데 내가 요번에는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이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제 내년에는 나도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아무고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응? 내 손에 단돈 1,000원짜리라도 있으면 그 사람에게 털어주고 많은 스타일인데 그런 사람들은 심정을 압니까? 내가 그렇게 가는 줄 나 바보는 바본가 봐요. 이거는 브라이드는 저희 남편은 줘야 되겠어요. 제가 엄마가 시켜준 거 다 먹으면 목구멍이 걸린다 아닙니까? 내가 물을 안 먹는데 아니 물을 먹네요. 이런 물은 제가 잘 안 먹거든요. 엄마 무조건 엄마가 해주면 반찬 무 같은 걸 잘 먹는데 누나 왜? 응? 응?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지가 이리 가도 스트레스, 저리 가도 스트레스. 제가 술을 먹어도 많이는 못 먹거든요. 맥주 한 잔 딱 따르면은 그거 가고.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콜라를 잘 먹는데 통닭 가지고 올 때 콜라를 그 이거 말고 큰 태병을 한 병을 제가 다 먹어요. 요즘 이상하게 막 이것저것 걱정을 해서 그런가 먹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걸 콜라가 맥주라고 생각하고 이게 콜라인데 이렇게 맥주로 마신다고 생각하면 예.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만 먹고 요리 또 내려놨고 한 잔을 갖고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쭉 마셔야 맥주 맛이 나는데 한 잔을 갖고 여러 번 갖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술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어떨 때는 속이 깝깝할 때는 캔맥주라도 한 개 따가지고 마셔볼까 이런 심정도 드는데 그게 또 습관되면 안 될까 싶어서 다 먹지도 못하는데 캔 작은 쪼갠 것도 한 개 다 못 따면은 다 먹지를 못하거든요. 차라리 콜라 먹는 게 낫죠. 이렇게 콜라 먹는 게 훨씬 나아요. 편하고. 콜라는 코카콜라가 나왔는데, 여기는 펩시콜라네. 아, 제가, 진짜, 오랜만에 통닭을 먹어서 그런가. 이거 다 먹었어요. 이제 이것까지도 저 먹고 싶은 마음은 꿀쩍 같은데 아니면 저희 남편이 오면 줘야 되겠어요. 엄마가 힐끗 죽는데 진짜 엄마가 힐끗 죽는데 남편도 맛을 봐야 된다니까. 연아, 연아, 아, 밥 먹었잖아. 밥 먹었는데 왜? 연아, 형하고 밥 먹었잖아. 밥 먹었는데 왜? 에이, 무시도 안 먹는 게, 응. 무시도 다 먹어야지. 다 먹는 게.
먹으세요. 근데 이것도 먹고 싶은데 이런 거는 많이 먹으면 살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먹어요. 살찌고 이건 또 너무 또 엿이라서 달달해서 제가 안 먹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달달한 거 많이 먹으면 살찌거든요. 제가 무도 안 먹는데 진짜 무도 오늘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이 무도 안 먹었는데 엄마가 담아주는 걸 잘 먹는데 오늘은 무도 엄청 먹었네요. 이거는 이거를 이만큼 이거 몇 조각이 남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 남편 줘야 되겠어요. 몇 조각이 남았는데 저희 남편 줘야 되겠어요. 엄마 덕분에 통닭 잘 먹었네. 엄마 통닭 사랑을 나눴는데 근데 통닭 한 마리 저한테 뺏겼네요. 엄마가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 가까이 사니까 이런 면이 참 좋네요. 아, 구워치킨도 있는가 봐요. 구워치킨. 엄마 덕분에 구워치킨 잘 먹었습니다. 또 끝나는 거예요. 남편 드리려고 이렇게 또 강아지 때문에 이렇게 싸야 됩니다. 안 싸면은 강아지가.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데 입대서 안 돼. 왜 윤아? 윤아 사랑해. 짱도구도 먹고 싶어도 참아 안 되니. 엄마가 니 못 주는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노. 생각해봐 너도. 콜라랑 엄마가 시켜준 통닭 잘 먹었습니다. 유치님 날 좋으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항상 도전할 수 있도록 꿈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